어렵네.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팬분들 앞에서 경기해서 되게 긴장되고 그랬는데 많은 팬분들 덕에 더 기쁘게 경기할 수 있었고 아이슬란드라는 팀을 처음으로 만나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되게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어렵네. 쪼니가 네, 수비에 있으면 네, 저도 많이 안정이 되고 그런데 그 팀을 위해서라면 저의 안정보다는 팀의 안정을 위해서 언니를 올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좀 팀이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운 경기였고 득점도 있고 했지만 그게 그닥 기쁘진 않아요. 일단 그런 경기예요. 일단 정말 오늘 실점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 근데 2차전은 무조건 오늘보다 더 많이 뛰고 좋은 움직임 가져가서 득점을 많이 선수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솔직히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실수로 인해가지고 실점을 한 부분에서 굉장히 죄책감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러 오셨는데 죄송한 마음이 큰 것 같아요.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데 오늘 패배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죄송하지만 2차전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